세계적인 기독교 영화 중 하나인 배너가 리메이크작으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주인공 배너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과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해 눈길을 끕니다. 최고의 유대 귀족이었던 배너는 친구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복수를 위해 목숨을 건 전차 경주를 벌입니다. 15분 동안 숨막히듯 펼쳐지는 전차 경주는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듭니다. 특히 배너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큰 감동을 전합니다. 배너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복수와 증오에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사랑과 용서가 예수의 정신이란 것을 깨닫고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영화는 연휴 첫날인 14일 개봉됐으며 롯데시네마 등 전국 영화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